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광개토 태양능비에 나타난 고구려와 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개토 태양은 391년부터 412년까지 제의를 하셨습니다. 광개토 태왕 하면은 여러분 태왕능비 이 비문에 대해서 먼저 연상을 하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광개토 태양 이 능비는 우리가 비라고도 하고 또 능비 능에 있는 앞에 세운 비다에서 능비라 하는데요. 사람의 높이보다 훨씬 크지요. 그래서 6m가 넘습니다. 특별히 제가 비파양 동검을 보여드린 것은 광개토 태왕의 그 역사는 우리 고조선과 관련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이번에 출간한 새로운 광개토 태양능비 연구 이 책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홍산문화의 인류학적 조명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께 홍산문화를 강의할 때 다음에 나오는 책은 광개토 태양능비에 관한 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 출판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비문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들인 장수왕이 414년에 세운 겁니다. 언제 누가 세웠는가 하는 그 내용이 확실하게 전해지고 있는 비입니다. 현재 집안에 있는 이 광개토 태양 능비는 아시는 것처럼 앞면 1면, 2면, 3면, 4면 이렇게 네 개 면에 다 글자가 새겨 있습니다. 물론 한문으로 새겨 있죠. 이 글자가 다 새겨 있어 있고 또 보존돼 있다면은 한 정확히 말하면 1800이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글자가 떨어져 나가고 또 깎여 나가고 안 보이고 해서 지금은 제가 요번에 이 책에서 원문으로 쓸 때는 한 1600여 자를 대상으로 요번에 번역을 했습니다. 태왕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문에는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반면에 이제 1946년 경주에서 발굴한 이 호우에는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이라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 비문을 설명할 때는 줄여서 광개토 태왕이라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호우 가운데 보면은 광개토 태왕을 상징하는 우물정자가 있습니다. 그 최인호 작가 같은 분은 이 우물정자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추적을 하는 그런 소설까지 썼는데요. 그분은 뭐 백두산 천지를 염두에 든 글자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글자 이 한자의 어원을 추적을 해도 보면 이 우물정자는 나을의 을 또는 나정의 정 해서 이 나을 나정 결국 정이 을이 아니냐. 그래서 이 우물정자는 얼 또는 알과 관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근문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 우물정자는 해 또는 왕 또는 알족 또는 얼족의 의미로 사용됐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태양을 상징하는 우물정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비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고구려의 건국 신화와 광개토왕의 그 태왕의 행적을 기록했고요. 둘째 단락은 태왕의 공훈, 즉 백제 뭐 비료, 동부요를 어떻게 정벌했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셋째 단락은 태왕 묘하고 조상의 묘를 어떻게 관리해라 수묘에 관한 그런 어떤 원칙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주로 첫째 단락, 둘째 단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왕의 정벌 기사를 보면 390년 을미년부터 410년 경술년까지 비려, 백제, 외, 또 숙신, 외, 외구, 또 외구 경멸, 백제, 동부여 이렇게 이런 순서로 정벌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그 2020년도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에서 나온 그 교과서를 보면 뭐 광개토 대왕의 정복에 관한 업적을 지도로서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곳 대왕 비가 있는 국내성을 중심으로 부여, 거란, 후연, 동부여, 또 아래 백제 신라까지 이렇게 지도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나와 있는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광개토 태왕에 대해서 그 비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적의 시조 추문왕이 나라를 세웠는데 왕은 북부에서 태어났으며 천재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광개토 교과서에는 대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광개토 태왕은 18세에 왕위에 올라 칭호를 영락대왕이라 하였다. 은택이 하늘까지 미치고 위엄은 사해에 떨쳤다. 또 백잔과 백잔, 백잔은 비문에서 말하는 백잔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지요. 백잔, 백제와 신라는 일적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 조공을 해왔다. 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비문에는 광개토 태왕 능비에는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이라 여긴 고구려인의 인식과 고구려가 천하 사방의 중심이라는 천하관이 반영되어 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우리 민족을 천손민족이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광개토 대왕 비문은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직접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접 써놓은 문헌이고 또 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이다. 천손이라는 것을 이미 이때부터 1600년 전 광개토 태왕 당시에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울러서 고구려가 이런 천하 사방의 중심국가다라는 그런 천하관을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비문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문의 구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면, 2면, 3면, 4면일 때에 특히 태왕의 공훈을 기록한 곳은 1면의 중간부터 3면의 중간까지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어디를 정벌했다, 어디를 정벌했다 그 업적을 쭉 기록하는 부분이고요. 이 앞쪽은 이제 추무왕으로부터 고구려가 어떻게 건국됐다. 그다음에 고구려는 북부에서 왔다. 이 내용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비의 발견입니다. 사실은 우리 1600년 전에 세워졌지만 그 사이 이 비가 있는지를 우리가 사실 모르고 있었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무튼 근대에 와서는 중국이 지금 이 만주 일대를 아무도 출입을 못하게 봉금령을 발동을 해서 아무도 출입을 못하게 했죠. 그 사이에 이 일대는 비가 있는 일대는 숲이 무성하고 또 그러니까 숲이 무성하기 때문에 비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지금 기록상으로는 한 1876년에 이 봉금령이 해제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민간인이 출입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1881년경에 중국 사람 관을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비를 발견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 사이에 중요한 게 뭐냐면 1883년에 이 일본 군인이죠. 이 사카와 군인이
이 비를 발견해서 탁본을 해서 일본의 육군 참모본부에 전달을 했다 얘기죠.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아주 궁금한 내용입니다. 왜 군인이 그것을 발견해서 또 그 탁본을 왜 대학교도 아니고 육군 참모본부에 보내서 이 비를 연구하게 시켰을까? 이것이 이제 왜곡된 이 비에 대한 어떤 단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비를 접한 일본 육군 참모본부는 이 비문을 분석한 다음에 이제 왜곡 내지는 조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처음 세상에 공개한 것을 우리가 쌍구 감옥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탁본한 것을 보고서로 글자를 그린 거죠. 그래서 쌍구 감옥본이라고 베낀 거죠. 그래서 감옥본이라고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탁본 중에 많이 알려진 탁본은 주운대 탁본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이 탁본입니다. 이것은 1881년에 나온 탁본인데요. 제가 오늘 집중을 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이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쌍구 감옥본에서 이 구조를 해석할 때 일본에 유리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규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절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절입니다. 이 신묘년은 391년입니다. 이 신묘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883년에 사카와 중이가 일본 육군 참모본부로 이 탁본을 가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탁본을 보고 그 참모본부에서는 연구를 했고 연구를 한 다음에 1889년에 세상에 공개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광개토 태왕 탁본을 구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더라 하고 일방적으로 이제 세상에 공개를 해버린 거죠. 그때 요코이라는 이 학자가 이 논문을 발표했던 것이죠. 그때 일본 사람이 주장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외이 신묘년 내도해 파 백잔 요 두 글자는 안 보이고요. 신라 이위 신민 이것을 해석하는데 왜가 이 신묘년이 신묘년은 1391년이고요. 신묘년에 왜가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신라를 파하고 그러니까 파 백잔 신라 백제와 신라를 파하고 이들을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죠. 그 신민이라는 얘기는 뭐 신하 또 백성인데 왜의 신하 백성으로 삼았다 얘기죠. 누가요? 왜가 언제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파 백잔 신라 이 파의 주체를 누가 파했느냐 이 문제를 이제 왜가 파했다라고 일본에서 비문을 처음 입수해서 연구한 결과를 이제 세상에 헤어록이라는 잡지에다가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의 특징은 주어를 외로 봤다는 얘기고 그 외가 백제 신라를 파해서 신민으로 삼았다. 바로 이 논리는 뭐냐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정한론, 한국을 정벌하자 이런 그 정한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나름대로 조선 침략의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규절을 토대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임나 일본 부설이죠. 임나에 일본이 식민지 본부를 설치해서 지배했다. 이 논리를 임나 일본 부설로 해서 자기들의 논리를 새로운 침략의 논리를 개발했던 것이죠. 이 비문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다음에 그 논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왜를 주어로 해석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가 백제와 신라를 쳐서 신민으로 삼았다. 이건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인보 선생님은 이러한 일본 사람들이 해석한 걸 보고 아 그럴 수가 있는가? 광개토 태왕 능비에 이 우리 비에 고구려 비에
일본 왜가 백제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있다? 그거 이상하지 않은가? 왜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서 위당 정의민 선생이 일본의 해석을 부정하고 우리 민족사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해석을 합니다. 왜가 신묘년에 일찍이 고구려를 침략하여 왔으므로 고구려로 들어왔기 때문에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가서 왜를 파하고 왜가 침략해 왔기 때문에 고구려가 가서 왜를 파했다고 다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백제가 왜와 통하여 신라에 침해하였으므로 신라는 대왕의 신민으로 여겨서 신라를 보호하게 됐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일본 측과 반대의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본은 백제 신라를 일본 왜가 가서 파했다고 격파했다고 한 것이고 정의민 선생은 그럴 리가 있느냐? 고구려가 가서 왜를 파했다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반대의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 정인부 선생은 이 안에 고구려라는 말이 우리 비문이니까 생략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왜를 가서 파했다. 이렇게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구절에 있어서는 백제가 왜와 통해서 연침 신라에서 통해서 신라에 침해함으로 신라는 대왕의 신민으로 여겨서 광개토 태왕께서 신라를 이제 보호하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구절을 요약하면은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고구려를 주어로 한 정인부 선생의 해석은 이겁니다. 이 안에 고구려가 왜를 파했다. 파왜. 이 말이 생략된 것으로 본 거죠. 이 빠진 글자는 연침으로 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왜를 격파하였고 백제가 몰래 왜와 연합해서 이 당시에 백제하고 왜는 동맹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밀접하게 두 나라가 연계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왜가 몰래 백제가 몰래 왜와 연합해서 신라를 쳐서 신민으로 삼으려 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단지 신채호 선생도 만주에 계실 때 이제 광개토 이 태왕 비를 발견하셨습니다. 보셨는데 그때 보니까 너무 빠진 글자가 많고 또 석회를 발랐기 때문에 마음대로 임의로 글자를 막 새겨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로 볼 때도 이 비가 그 진면목을 잃어버리고 있구나라고 이제 좀 한탄을 하셨어요. 그러시고 단재 선생님께서 직접 이 비문을 보시고 해석을 남긴 기록은 없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결자 빠진 글자도 많고 깨진 글자도 있고 그래서 좀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영구 교수님께서는 문제가 되는 이 규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외자가 아니라 뒤후자, 후자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후이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리에는 불공이라는 글자가, 일본이 변조를 한 것이다. 레도회파 이 규절을 불공이라는 말로 넣어서 다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영구 교수의 해석을 보면 신민으로부터 불공,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지 않으므로 광개토 태왕은 백잔 외국 신라를 파하고 이를 신민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여기 태왕 여기 이 문장에서 빠진 생략된 것은 뭐냐면 광개토 태왕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략된 것을 다시 해석하면은 태왕이 파했는데 누구를 격파했냐면 백제 왜 신라를 파하고 마지막 다 이 세 나라를 신민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의 주체는 광개토 태왕이다.
그 대상은 백제, 왜, 신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왜이, 이 왜자인데요. 이 왜자를 저는 임금 제자로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백잔, 여기 빠진 부분을 파, 백잔, 연회 이렇게 이 빠진 글자를 보결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결국 이 소위 말해서 이 신민연조 이 부분에 이 주어를 누구로 봐야 되느냐. 우리 광개토 태왕 능비의 주어는 역시 광개토 태왕이어야 되죠. 왜가 주어로 나올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 광개토 태왕이 주어가 되고 파, 누가 파했느냐. 그 파한 주체도 역시 태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설명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금, 태왕께서 신묘년에 등극, 이 신묘년은 광개토 태왕이 등극한 해입니다. 등극한 해이기 때문에 등극한 해에 어떤 그 대의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뭔가를 그 경륜을 밝히게 되겠죠. 그래서 임금께서 신묘년에 등극한 이래로 어떻게 했냐면 바다를 건너 백제에 이어 왜를 격파하고 레도 파 백잔 연회 바다를 건너 누구를 파했냐면 백제와 왜를 파하고 그 다음에 이 신라는 이 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라는 신민으로 여겨 보호하였다. 그러니까 태왕이 그 외교 전략은 뭐냐면 백제하고 왜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두 나라는 격파의 공격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 공격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보호의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 왜가 아니라 여기 이 자리는 이 글자는 바로 제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임금, 이 태왕, 광개토 태왕께서 신묘년에 등극해서 이 해는 등극한 해이기 때문에 등극해서 바다를 건너 누구를 파했다? 파한 대상은 백제와 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 비문의 어떤 그 참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인들은 한결같이 사카와타권을 토대로 역사를 합리화하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해 소위 신묘년 기사에 주목한다. 일제가 만든 탁본을 보자. 웨이 신묘년, 레도 해파, 백잔 신라, 이위 신민이라는 구절이 바로 그것이다. 문제가 되는 이 비문의 글자 수는 20자밖에 안 된다. 이 중에서도 레도 해파가 문제다. 저들은 레도 해와 파를 떼어 읽고 써 이를 없애버린 다음에 왜가 신묘년, 즉 서기 391년에 바다를 건너가 백제와 신라를 쳐서 신민으로 삼았다고 해석하였던 것이다. 이런 일본의 주장은 120여 년 전에 나온 일본의 구구 잡지 회여록에 실려있다. 이 회여록이 나올 때까지 한국학자들은 광개토 대왕 비문이 있는지도 몰랐다. 백제와 신라는 일본의 신화 국가였고 그 백성들은 일본의 신화 백성이 되었다는 발표는 충격 그 자체였다. 그러나 친일 식민사학자와 달리 정인보 선생이 1930년대에 일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고 1955년에 일본 해석을 반박하는 그의 유고 논문이 공개되었다. 류승국 교수의 말을 들어본다. 비문을 잘못 읽었다. 그 비문을 다시 읽는 거예요. 정인보 씨가. 그 정인보. 왜가? 신묘년에 여기 신묘년에 내라는 건 침략해 왔다. 여기다 똑 찍어서요. 왜가? 신묘년에 쳐들어왔다.
요 왔다는 걸 쳐들어왔다. 그래서 고구려 왕은 화가 나서 바다를 건너가서 일본을 쳐부셨다. 요 도해파의 주어를 고구려로 봐요. 일본 측 해석의 핵심은 자기네 외를 주어로 삼아 해석한 것이고 정인보 선생은 고구려를 주어로 해석한 것이다. 즉 고구려가 신묘년에 침략해온 외적을 격파했다는 뜻이다. 그런 다음에 정인보 선생은 연침이라는 말을 넣어 백제와 외가 서로 내통하는 관계임을 밝혀주고 있다. 지금까지 결혈 살리기 국민운동 본부에서 제작한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2의 이 제자, 임금 제자는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1907년 사반느, 이거 프랑스 사람인데요. 사반느의 그 이 탁본에 보면 1907년 탁본인데요. 이 외자가, 그 외 이 외자가 많이 마멸돼 있어요. 수상한 거죠. 여기 또 이것은 1876년 구로다 탁본으로 알려진 건데요. 이곳 이 글자 역시 많이 깨져 있어요. 왜 그럴까? 만약 정말 이 자리에 외자가 새겨져 있으면 일본 사람들이 이 외자를 손을 대지 않았을 텐데 이 글자는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본래 글자가 뭐였겠느냐? 본래 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글자가 깨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본래 글자가 뭐겠느냐? 저는 그 글자를 바로 제자로 본 겁니다. 그럼 제자는 이 비문 가운데 어떻게 나와 있느냐? 천재지자라는 광개토 태양 능비 앞규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천재지자의 이 제자가 비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자리에 이 임금 제자가 본래 새겨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는 이 자리에 뭐 임금 왕자, 왕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천재지자의 제자에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 문헌에 보면 이 제자를 사용한 용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금 제자가 중국에서만 쓴 건가라고 혹시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삼국사기에는 이 제자가 사용된 예가 없지요. 삼국유사에는 동명성제라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이 동명제 이 말이 나옵니다. 또 고구려사 초략에도 선제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중국에도 중국 기록에 고국원왕을 소열제라고도 했습니다. 중국에도 우리 고구려 고국원왕을 소열제 임금제자를 썼습니다. 또 고구려국 본기에는 왕궁수를 또 제궁수로도 표기를 하고 물론 당시 제자와 왕은 통용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문헌에서도 임금제자가 사용됐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비문에서 문제가 된 외의 지금 실체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신채호 선생은 이 광개토 태왕 시기에 외와 백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맹을 맺고 있었다. 그래서 백제는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서 외와 동맹을 체결했고 그래서 결국 고구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백제와 외와 백제는 둘 다 공격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학자 왕건구는 그 당시 이 비문에 나와 있는 외는 해적대에 불과하다. 아주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그 북구주 일대의 외국 내 약탈자들이 무리를 지어 해적처럼 한반도 남부에 침입하여 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의 다케다 유키오 같은 분은 뭐 일본의 그런 아까 말씀드린 요코이 학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교수는 우리 비문에 나와 있는 외는 바로 북규슈에 있는 외다. 그래서 광개토 태양비에 나오는 외는 일본 원주민이나 야마토 외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북규슈에 있는 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주민이 아니라는 얘기죠. 북한의 김석형 학자는 삼한 삼국 분국설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남조선 경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삼국이 일본 열도를 경영했다. 일본에서 말하는 일본 사람들 얘기하는 임나 일본부는 거짓이고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본 열도를 가서 경영했다. 이렇게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규슈에 있는 그 외왕은 백제 사람이었다.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영국 교수는 그 외는 노략질했던 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구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는 우리가 왜 비문에 나와 있는 왜는 어떤 존재냐, 어떤 실체냐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비문에 나와 있는 고구려, 이 광개토 대왕 왕릉비에서 말하고자 하는 고구려는 어떤 나라인가를 한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고구려는 BC 37년에 건국해서 668년에 망했죠. 그래서 705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고구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죠. 환단교계에 보면은 이 광개토 태왕에 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광개토 태왕은 해못으로부터 17세 손이라는 걸 일러주고 있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문제인데 고구려 역사에서 그 왕대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왕대로 보면은 고종으로부터 광개토 태왕까지는 19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대표를 말하는 19대고 부자간의 학렬으로 봤을 때는 13대입니다. 부자간. 그러니까 형제간에 주고받은 왕위는 대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요. 큰형이 왕이 되고 작은 사람 동생이 왕이 했으면은 2대 한 게 아니라 1대로 보는 거예요. 부자간만 계승된 것만 대수로 넣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보면 13대고 그러면은 광개토 대왕 비문에 세손 17세손이라는 말은 나왔는데 4대의 손이 어디 갔느냐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환단국이로 보면은 해모수, 고진, 그 다음에 모르고 불리지, 고조문 이렇게 넘어서 이 고종부터 13대, 광개토까지 태왕까지 13대가 이 우에 해모수까지 4대가 더 있다는 것을 환단국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이 17세손의 비밀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삼성기에도 보면은 해모수를 태조로 삼아서 죄를 놀렸다. 이러한 아주 중요한 규절이 나옵니다. 삼국사기에 그런데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가 900년 역사라는 규절이 나옵니다. 고구려 비기에 고구려가 900년이 못 되어 80먹은 장수에게 망하게 된다. 이런 말이 이 우리 삼국사기 여기에 요 고구려 비기를 인용하면서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입니다. 불급 900년. 네. 80된 장수한테 망하게 된다라는 나오는데 이때 이 80된 장수는 바로 당나라의 이적이라는
장군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 기록이 언제였거냐면은 668년 2월에 이 기록이 적혀 있고요. 고구려는 결국 9월에 결국 이제 당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걸 보면은 왜 삼국사기에 틀림없이 705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고구려인데 200년이 늘어나서 왜 고구려 900년이라고 했느냐. 이것이 우리한테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이겁니다. 이 구주몽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해모스, 그러니까 북부여의 역사부터 북부여 182년과 고구려 705년을 합하면 약 900년의 역사가 되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도 북부여와 고구려를 별개로 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고구려 이전에 있는 북부여, 북부여라는 말은 광개토대왕 비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북부여가 있었고 이 북부여는 어떤 의미에서는 후 고조선이다. 또는 이 본래 고조선이 있었던 원래의 고구려다. 이렇게 북부여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북부여 182년 역사를 고구려에 합하면 정확히 887년이 되죠. 약 900년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여라는 국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군 세기에 보면은 고조선 BC 425년 구물 단군 때에 고조선의 국호를 대부여로 바꿨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해모스의 북부여라는 국호도 어떤 의미에서는 고조선의 국호 대부여에서 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이 425년, BC 425년의 대부여 또 그 고조선이 망한 뒤에 해모스의 북부여가 일어섰는데 그때 해모스의 북부여도 이 부여의 이름을 딴 것으로 봤을 때 우리의 역사의 맥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문 가운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걸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려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고구려는 물론 추무왕이 그 시조지만은 어디서 왔냐면 북부여로부터 나왔다. 출자 북부여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 비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사실은 이 역사 속에서 북부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행히 비문에 북부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부여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데 환단국 위에 북부여기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 북부여기 실체를 우리가 더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결국 고구려의 역사는 북부여로부터 출발했다. 그 다음에 고구려는 천재의 아들이고 또 추무왕은 천재의 아들이고 또 어머니는 합양요량이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으로는 북부여로부터 시작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고구려는 바로 천손민족이다. 이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자 북부여 천재지자 이 규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북부여 천재의 아들로 북부여 천재의 아들로 출생했다는 해석도 되겠고 북부여에서 출생해서 했는데 아버지는 천재 하느님이었다 이렇게 설명도 되고요. 이 규절은 여러 가지 해석이 지금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숙제로 남겨놓고요. 이 북부여에 관련해서 제가 좀 우리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나름대로 고민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보겠습니다. 환인환웅 단군의 역사를 또 북부여, 동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역사를 우리 사람의 몸으로 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인의 역사는 이 갓 속에 들어있는
상투와 같고 또 환웅의 역사는 밖에 눈에 보이는 갓의 역사라면 얼굴은 바로 단군의 역사이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목입니다. 이 저는 그래 북부연은 단군 고주선과 고구려를 이어주는 목과 같다. 이 사람이 이 목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북부여다. 물론 목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북부여는 이 목이기 때문에 이 목은 위에 단군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고 아래로 고구려로도 내려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중요한 목, 우리가 목은 뭐 여러 가지 우리말도 그 목이 좋아야 돼 하듯이 이 목이라는 건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부여가 바로 그러한 역할이다. 동부여가 또 비문에 나오는데요. 동부여는 등, 등의 모습이라면 앞에 팔다리 사진은 고구려,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 사람의 앞에 보이는 사진은 바로 네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 역사의 큰 골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을 얘기하지만 윤내연 교수 같은 분은 가야를 넣어서 사국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국만 얘기하다 보면 가야를 소홀하기 때문에 이 가야를 넣으면 우리가 팔이 두 개요 다리가 두 개듯이 이 사지는 사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환인으로부터 환웅 단군 또 그 중간에 북부여로부터 고구려로 우리 역사는 이렇게 이어져 왔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강조한 것은 바로 이 외이로 알려진 그 비문을 이 제이로 고치면 이 비문의 의미가 더 확실해진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제의를 통해서 저는 결국 우리가 어떤 주체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비문의 주어를 확실히 한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 나의 주체성을 찾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의는 우리의 어떤 주체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외이라고 왜곡된 것을 이 제의로 바꿈으로써 우리가 이 문장에서 주어를 분명히 하고 주어를 분명히 함과 아울러서 우리의 주체의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학자 왕건구도 얘기했지만 가야에 임나 일본부를 설치했다는 얘기는 역사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나 일본부는 일제가 조작한 가짜 학설이다. 결국 이 임나 일본부는 왜곡된 비문을 조작하고 외국에서 나온 가짜 학설이었다. 그래서 이 임나 일본부는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당시 외에는 결국 백제 계열의 해적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비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북부연은 결국 예, 단군 조선과 고구려를 연결시켜주는 이 목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광개토 대학 능비에 나타난 고구려와 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